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해결과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문제 속에 있는 기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샬롬의 평강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 삼라만상이 모든 자연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만큼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유독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자꾸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인생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지 어떤 위기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할지 그렇게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마치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 염려가 또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불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샬롬, 천국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던 중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지자 이제 블레셋으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자기를 때리는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전쟁에 너도 참여해라.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같이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 펼쳐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황과 현장을 바라보고 다윗의 용사들은 소리로 피어 통곡합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노가 그 원망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급기야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펼쳐져 나갑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그의 3,000명의 사울의 군대보다도 그들의 위협을 받았던 고통과 어려움보다도 자기를 믿고 따르던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들이 습관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진 그리고 그 분노가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 앞에 펼쳐진 이 문제,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시느냐. 오늘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 블레셋 왕,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신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적이고 원수였지만 지금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던져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해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에 빠지게 한 제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 왕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의 진의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그토록 사랑하는 내 조국,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나와 내 용사들이 죽여야 하는, 그들을 죽이고 피 흘려 죽게 하여 승리하게 하는 이 전쟁을 펼쳐야 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다 하지만 사울왕에게 피해 있지만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왕의 제안을 거부하면 다윗의 거짓 충성이 다 들통이 나고 자기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 모두가 살배 터져
잃어버리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결국 다윗은 고민 끝에 6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기 위해 출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다윗에게 어쩔 수 없이 출전하는 그 길,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렇게 다윗과 용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아니, 이 다윗이라는 녀석이 망명해 왔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의 대장수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냐.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망명했는데 지금 그 자기 나라와 싸우는데 출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와 함께 싸울 수 없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블레셋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다윗과 싸울 수 없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그들의 의견을 듣고 다윗을, 그 전쟁터로 향하던 다윗을 다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마 그때의 다윗이 안도의 한숨. 이야, 정말 살았다. 그 안도의 한숨이 아마 땅이 꺼지락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그 삶의 무거운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갈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올 때는 기뻐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성이 아말렉이 그동안에 그 3일 동안의 기회를 맞고 두툼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성을 다 불태우고 어린아이와 아녀자들을 다 뽀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돌아보니까 이 참혹한 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큰 위기를 하나 넘기는가 싶었는데 이 위기, 더 큰 위기가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에 한 대 맞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럼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곳을 또 때리거나 또 다치면 더 아파요.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어쩌면 이 다윗의 그 용사들은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이 용사들의 심정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을 죽이자고 선동하며 나온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강을 하나 건넌데 더 큰 강이 나오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간신히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런 일들과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와 문제 앞에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기에 대응하고
어떻게 이 문제 대처해 나가느냐.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이 모습을 주목해. 다급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 단어 속에, 이 표현 속에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정말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는 봐요. 다급했다고 하면 정신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힘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작고 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육체만 보더라도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딱 채 안 되더 나타나요. 응? 나는 잘 간다고 했는데 돌고래 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큰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어요. 이런 문제들 앞에, 어려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힘에 못하겠어요. 새벽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다시 이거 현대어로 번역을 했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래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더 굳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런 상황과 그런 역사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다급한 문제 위기 앞에서 정말 큰 파도처럼 계속 자신을 덮치는 것 같은 이런 파도들이 몰려와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그것이 문제에 대응하는 힘이 되었다. 그것이 다윗에게 용기가 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요, 자기 참모들, 어떤 사람들의 여론, 백성들의 여론, 그런 거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이런 거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멘붕 상태에 빠졌다. 그런 겁니까? 만약에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도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예,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에, 특별히 이 출애굽기 28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에봇에 대한 말씀이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은요, 꼭 그 모양이 주방에서 이렇게 입는 앞치마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응?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들어갈 때에 꼭 이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의 어깨 밑에는 이 가슴에 실로 판결 흉패라는 것을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있죠? 저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판결 흉패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요, 가슴 안에 돌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그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는 이 돌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한 장 넘겨주시면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도 따르지 아니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다급한 순간에 그 문제를,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가 다 정신 차릴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위기와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을 때에 다윗은 그들과 달리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시대와 역사 속에 당하는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교회가 취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것이 어쩌면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수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용사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아니면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자기 어떤 책임을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무장하고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리 찾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당장 아말렉 원수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무찌리고 처자식을 찾아오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행동 원칙이었을 것입니다. 고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달려가야 할, 추격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긴박한 사고가 나고 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초반에 꼭 필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이 골든타임을 지나면 구조해봐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골든타임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왜 지금 시간을 다투어 추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다윗이 다른 지도자들과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전에요, 다윗은 위험을 피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결정한 겁니다. 또 직전에 있었던 블레셋 왕의 요청을 받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나갈 때도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나갔습니다. 스스로 고민도 했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자기 부하들과 상의도 했을 것입니다. 참모들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묻지 않았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판단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현재 실패의 원인이구나.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매일 6일 동안을 여리고성을 행진합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성을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처지예요. 사기 출천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은 하나님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작전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전쟁에 나갔을 때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합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지혜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그 다스림의 질서 속에서 오늘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질서 섭리를 벗어나면 고난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인생의 여정,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기 힘들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놓고도 저도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논설자들의 논설을 읽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고 많은 검색들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이 어려움을 왜 이 대한민국 땅에 허락하셨는가?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지나고 보면 은혜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다윗의 이런 믿음의 반응과 태도에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600명의 용사들과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든지요.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렸든지 그들이 부솔 시내까지 들었을 때는 600명의 용사 중에 200명은 지쳐서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만큼 탈진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지친 200명을 부솔 실가에 두고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아말렉의 종이었다가 버림받은 이스라엘 한 사람을 만나고 그의 도움과 안내를 통해서 이제 아말렉의 군대를 그 군대가 진친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실패 원인을 발견해요. 오늘 칼럼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만은 문제 안에는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기회는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문제 속에 있는 새로운 기회를 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축복과 성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오늘 결코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어찌 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킹 질렛트 내가 진면도할 때마다 면도날을 가려하는 불편함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면도날을 개발했다. 얼마나 지금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큰 회사가 되는지. 체스터 그리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귀에 동상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스케이트를 사주셨는데 그 스케이트를 타고 더 재미나게 타고 싶어. 그 추운 날 귀에 동상이 걸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방한용 기독기. 인쇄업자였던 햄프리 오셜리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업할 때 피로를 덜어주려고 공장 바닥에 깔았던 고무 매트를 누가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속이 상했어요. 손실도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신발을 밑바닥에다 고무창을 다 댔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신발, 고무창에 달린 신발의 기원이 됐습니다. 탁구장 주인이었던 이 하라다리기조라고 하는 사람은 탁구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채로 만든 탁구채로 계속 공을 치다 보니까 그 비싼 탁구공들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채에다가 고무판을
고무 판을 댔더니 공이 깨지지 않아요. 오늘날 쓰는 탁구채가 개발됩니다. 토머스 에디슨 가난해서 불을 켤 수 없었던 시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전구 개발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들의 삶에서의 문제, 자신들이 만난 어려움, 불편함, 역경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그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다윗과 같은 마음, 오늘날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척척 산중과 같이 벌어지는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이 믿음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다시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포기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 수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다시 그를 회복하셔서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기회조차 스스로 끊어버린 것. 영원한 가장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역사의 고통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 역경을 거꾸로 오히려 경력으로 새로운 창조의 대역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